오늘 드린 거는 주요 개정 사항인데 개발법은 크게 문제 없으시고 정비법 차시었죠. 정비법도 그냥 지나가자. 대신 조합원 지위와 관련되어서는 정비법상 양도 가능한데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되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2단계에 해당되는 조합 설립인가이고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될 수 없고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3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이고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1번부터 박스에 해당되는 사항에 해당되면 이 자로부터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4번 차시였죠. 소유기간 10년이고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자에게 아파트 넘겨받은 분은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땡땡이란 분과 이땡땡이란 분이 종로에 출마하시면서 아파트 각각 처분하셨거든요. 그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과 관계된 사항이라면 그분 두 분들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등기받은 자는 조합원 됩니다. 소유기간은 몇 년? 10년. 거주기간? 5년. 두 개 충족한 자에게 소유권 양도받은 분은 조합원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3년이라는 말이 공통된 사항인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8호자 개정하면서 3번에 재개발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걸로.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난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시행령을 8월 달에 개정하면서 공개공지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한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번에 공개공지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장사하는 사람 영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1번 보게 되면 긴 의자 조경시설 외 시설물 설치하는 것. 벤치거든요. 벤치 설치하는 게 공개공제 취지인데 그 벤치 말고 엉뚱하게 만들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의미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공개공제 등의 출입 차단한 행위 해서는 안 된다. 편의설 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장 주택법과 관련되어 조합 설립과 관련되어 조합 설립인가 바꾸고자 한다면 대지에 대한 사용권 80% 이상 확보해야 되고 소유권은 15% 이상 확보한 때 조합 설립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 알선 등의 업무를 전문가에게 대행시킬 수 있거든요. 그 대행하고자 한다면 법인 형태라면 자본금이 5억 이상이어야 되고 개인이라면 자산평가액이 10억 이상인 자만 업무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 대행할 수 있는 자로서 등록사업자는 바로 주택법상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중개업자 사셨죠. 내가 중개업하면서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업무 등을 대행하고자 한다면 법인이면 5억, 개인 형태라면 10억 이상 확보하는데 업무 대행할 수 있다. 그렇게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과 관련되어 업무 대행자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 영역인데 특별히 계약금 등의 자금의 보관 업무는 계약금부터 자금 보관 업무 가려놓습니다.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신탁업자가 돈 가장 잘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 업무는 중개업자는 대행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금 보관 업무는 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신탁업자만 대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3은 업무 대행과 관련된 실적 보고에 관한 절차로서 그냥 지나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4번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업무 대행자가 잘못해서 조합원 등에게 피해 입혔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5번 그냥 지나십니다. 다만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라는 말을 보시는데 표준이란 말 보게 되면 서울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동일한 서식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표준 계약서는 누가 작성한다? 국장이. 그리고 3번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직장 대조합을 설립하려는 자가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자 한다면
주택 건설 대시에 5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고 조합은 모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고자 한다면 대지 사용권 80, 소유권 15% 필요한데 조합은 모집 신고하고자 한다면 대지 사용권 50% 이상 필요하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개 모집 이후, 공개 모집 이후 조합은 사망, 조합원 추모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전입니까? 인가 후입니까? 조합원이라 말 보게 되면 조합 설립해서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조합은 모집하고자 할 때, 재모집하고자 할 때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은 모집할 수 있다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조합은 모집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필요 없는데 시험에 나올 일이 없는데 그냥 개정되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3번 임원 결격 사유 차시였죠. 조합을 모집하려는 발기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과 관련된 발기인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보시는데 조합원과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발기인 될 수 있고 2번 차시였죠.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날 몇 년?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때에만 발기인이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런데 직장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거주기간 없습니다. 거주기간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는 어디만? 지역주택조합에 발기인 되고자 한다면 거주기간을 필요한다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니은번 찾으셨죠.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은 모집신고한 날, 조합은 모집신고한 날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 본다. 추정없습니다.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은 때 조합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조합은 모집신고한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전이죠. 조합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발기는 언제부터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의지한다? 모집 신고한 날부터. 그래서 발기인만큼은 조합 만들어지기 전에 조합은 모집 신고한 날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의제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 찾으셨죠? 한 장 넘기십니다. 주택조합이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널리 양해하셔야 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발기인 임원 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하시는데 7번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나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발기인 된다 못된다. 발기인 될 수 없다라는 것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직장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조합주택건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은 발기될 수 없고 조합은 가입 알선 등의 업무를 업무대행자에게 맡길 수 있거든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발기된다 못된다. 못된다. 그것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은 당연 퇴직이란 말 눈에 익혀놓으시고 디귿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리을은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주택조합의 해산 차시였죠. 갑은 함께 보십니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 거쳐 해산 여부 결정하여야 하고 나버립니다. 조합은 모집 신고 수리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설립 인가 받지 못했다면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답은 찾았습니다. 총회 개최와 관련된 시기인데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니은번 해산 사업 종결 절차 차시였죠. 갑은 7일 전에 통지한다. 그리고 납음을 봐줍니다. 주택조합 설립, 주택조합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입 신청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래서 납은을 눈에 익혀놓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는 규약이란 말과 규정이란 말과 정관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 정관은
법인과 관련되어 법인 구성원에게 일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는 것이 정관입니다. 그리고 규정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둘 사이에 권리 의무를 약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청이 개입하는 형태라면 그것을 규정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민간이 함께 개발 사업을 사업하게 되면 그때는 규약이라는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환지 방식인 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두 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함께하면 그때는 규약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조합이 사업하게 되면 정관을 만들며 행정청과 민간이 함께 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때는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잠깐 보시는데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은 모집 신고하고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립된 주택조합은 3년 안에 조합주택 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조합은 모집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발기인이 주택건설 예정지 50% 이상의 토지에 사용권을 확보하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은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최소 20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예정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때 조합 설립인가 받을 수 있고 인가받은 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전다면 100% 대지 소유권 확보하고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모집 신고하고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한다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하고자 한다면 조합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자 아직 조합 만들기 전 상태이거든요. 그 신청한 자 20% 이상이 직접 총회 출석하고 가입 신청자 얼마? 3분의 2 이상이 동의함으로써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조합 설립인가 받고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했다면 조합 해산 가능합니다. 조합 해산하고자 한다면 20%가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다만 이 주택조합의 경우는 법인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공이 함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규약에서 조합 해산과 관련된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조합은 모집 신고하고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했다면 사업 종결하게 되는데 그 사업 종결과 관련된 방법, 절차 총에 얼마?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고 조합 설립 전이기 때문에 얼마의 동의 받음으로써 종결 여부 결정한다? 3분의 2. 얘는 법정사항이지만 조합 설립, 조합 해산과 관련되어서는 규약에서 따로 정하기 때문에 법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 해산한다. 이 말 없거든요. 3분의 2로 사업 종결한다는 것은 어디만? 사업 종결과 관련되어서만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 반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발기는 시군구청장에게 조합은 모집 신고하고 조합은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방법은 선착순입니까? 공개입니까? 공개 모집하고 조합 설립인가요? 재모집하고자 한다면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그 정도 구분하시면서 요건 잠깐 눈여보이십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인가 받아야 되고 조합은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만약 이 요건 갖추지 못했을 때 조합 해산과 관련된 절차 방법을 눈에 익혀 놓습니다. 이거 8월 달에 개정, 7월 24일 날 개정되었는데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이고 해서 한번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 청산인 선임은 우리가 민법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5번과 관련되어 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 대지 소유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번이 올해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리모델링 결의안, 리모델링 택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눈에 익으시죠? 몇 번 객관식 문제 풀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기 위한 동의유를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한 리모델링 택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매도 청구는 허가받거나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 매도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은 75%이죠. 리모델링 택조합 설립하는 때는 3분의 2 이상이 동의받아 조합 설립할 수 있고요. 조합이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고자 할 때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의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 동의 받아야 되고 한 개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받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 리모델링 허가 신청 요건은 뭐다? 75. 리모델링 택조합 설립할 때는 3분의 2. 3분의 2는 조합 설립 요건이고요. 리모델링 허가 받고자 한다면 얼마? 75%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75%의 동의 받은 이후 반대하는 자에 대해 매도 청구하는 겁니다.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별로 안 된 걸로 보이지만 된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6. 동그라미 2번이 이번에 좀 바뀌었는데 1번 그냥 보십니다. 리모델링 결의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한 줄 밑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리모델링 결의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3분의 2입니까? 75%입니까? 75%.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시군구청장의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 허가받고자 한다면 100% 동의죠. 만약 아파트 세대수가 200세대라면 소유자 몇 명? 200명 동의받아야 하면 100%이죠. 그게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허가 받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100세대라고 하면 입주자 대표일 때는 100명 소유자에게 동의받아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수 있고 조합을 설립하여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75%의 동의받아 허가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눈에 보십니다. 리모델링 택조합의 법인격에 대해서는 정비법을 준용한다. 찾으셨죠?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비법인인데 리모델링 택조합은 법인입니다. 정비사업조합과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중에 지역 직장 퇴직조합은 법인이다 아니다. 아니고 리모델링 퇴직조합만 법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 함께 오십니다. 사업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가로 해놓습니다. 사항이 포함된 표시 광고한 때 그 광고 사본을 주택 공급계약 체결 기간 시작일부터 30일 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 등은 사용 금사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요즘 아파트 분양하면서 초세권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다. 그게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함께 광고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만들어진다 해놓고 학교 아예 없는 그런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 허위 분양 광고를 단속할 목적으로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을 포함한 입주자 모집 광고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광고 서류 등의 사본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시군구청장은 사용 금사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광고와 관련되어 허위 부당 광고 못하도록 이런 규정을 올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사시었죠. 농지법에는 사용대를 이제 무상사용으로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지법은 8월 20일 날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8월 20일 날 농지법에 사용대란 말이 지금은 뭘로 바뀌어 있다? 무상사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존기간은 몇 년? 10년씩.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 양사 내려가시면 농지법 위반적으로 좀 시비 걸려 있지 않으십니까? 경영계획서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잘 보관하라고 몇 년? 10년. 그리고 재미로 우리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승계란 말 보신 적 있는데 여기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특정 승계이겠습니까? 포괄 승계이겠습니까? 특정 승계.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특정 승계와 관련되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있는 때만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등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런데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필요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걔는 포괄승계, 원시취득에 해당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시구읍면장이 발급하기 때문에 국가행정청이 농지취득하는 때는 증명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나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찾으라고 하면 특정 승계일 때는 특정 승계에 해당된다면 증명 필요하도록 되어 있고 포괄승계나 원시취득이나 행정청이 농지취득하는 때는 증명 필요 없다. 그렇게만 명확하게 구분해놓습니다. 예, 그리고 3번은 농지 소유 상한제와 관계된 갑자기 당 떨어져서 저도 쉬는 시간 먹도록 하겠습니다. 당 떨어져가지고 근데 농지법은 시험 나오게 좀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사항만 좀 잘 보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동그라미 3번과 관련된 내용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1년 이내 농지 처분하여야 한다.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몇 년이다? 1년. 특별히 당의 세대 같이 하지 아니하는 세대원 아닌 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같은 세대 구성원이 아닌 형제 자매에게 농지 파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내가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하면 세대 구성원만 같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자녀분에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는 농업인이 무제한 소유할 수 있는데 도시는 만 제곱미터까지만 인호한 경우에도 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상속받은 땅이 만 전부 다 초과하는 경우라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대상이고 그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 기한은 몇 년? 1년이 되는 겁니다.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 구성하지 아니하는 다른 가족에게는 처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처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지 처분과 관련된 사안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중에 5번 꼭 봐놔야 됩니다. 5번 찾으셨죠?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에 따라 농지 취득한자가 취득한 날부터 몇 년? 1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착수 추정했습니다. 이 착이죠. 이착하지 않는다면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번 차시였죠. 농지 소유 상한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그래서 도시는 만 제곱미터. 8년간 농업에 종사하다가 이농한 자는 만 제곱미터. 이농이란 말을 보게 되면 농업인이다, 도시인이다. 도시인을 말합니다. 그분은 만 제곱미터까지만 농지 소유할 수 있고 초과한 부분은 농지 처분 대상이며 몇 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 1년 안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농지 처분 명령 대상이고 농협이 명령하면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한다면 처분 명령 불응했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번에 관한 사항과 이착이란 말 눈에 익혀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농지 임대차가 올해 좀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에 대한 임대 무상 사용은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위탁 기여는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임대는 원칙으로 한다 못한다? 대한민국은 소장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관련된 농업 경영은 원칙적으로 자격 원칙으로 하고 소장농에 해당되는 위탁 임대차 임대하거나 그리고 위탁 경영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임대 위탁 경영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되어서는 예외적으로 농지 임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우리 3번과 관련된 내용 봐주셔야 됩니다. 저기 3번과 관련되어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경우 농지법에 배추 같은 것을 심게 되면 수확 3개월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상 농지 놀리는 것은 아깝지 않겠습니까? 식량 자급자 족에 위배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노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는 농지에 대한 임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5번이 새로 신설되었거든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이때도 3개월 미만이 아니라 이때는 분만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히 농지 임대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거 챙기시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4번은 그냥 보시는데 60세 이상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 자기 농업 경영 이용 기한이 5년 넘는 5년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60세면 생생하십니까? 이제 힘이 빠지셔가지고 농사 못 지으십니까? 생생하십니다. 이 농지법이 196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60세는 농사 지을 힘이 없다고 해서 5년 넘게 농업 경영에 종사하신 분들은 농지를 임대하여 소유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지금은 60세면 철근 씹어먹을 그런 튼튼한 나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좀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농지에 대한 임대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외적으로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봐주십니다. 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5번 보게 되면 농지 임대차 기간 기억나시죠? 임오작은 8개월, 원칙은 3년 이상, 다년생 식물 재배하는 경우에는 5년. 여기 다년생 물과 관련되어서는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찾으셨죠? 임대인은 질병 치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쭉 보시면 국외 여행 3개월 이상 있다 없다. 불가피한 사유에 국내 여행은 안 되지만 국외 여행 3개월 이상 여행하는 분은 농지 임대할 수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분만 후 또는 임신 중에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경우는 농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유로 농지의 임대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중 농지의 임대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거 찾으라고 하면 얘는 가능한데 국외 여행 3개월 이상 분만 후 6개월 미만 이것은 임대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얘는 임대만 가능한 사유이지 임대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게 올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6번은 참 좋은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가자. 나오면 틀려주자. 아 그래도 맞추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농지 임대 찾으셨죠. 아 농지에 위탁형 찾으셨죠. 끝에 위탁형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위탁 경영이나 임대는 원칙적으로 한다 못한다?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하는 것. 국내 여행 있다 없다. 국내 여행, 국내는 없다. 국외. 그래서 가끔 농한기 때 농민들께서 요즘 국내 여행 다니기보다는 해외 여행 참 많이 가지 않으십니까? 농지법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여행 바꿔놨으면 국내 여행 많이 다니실 텐데. 그리고 네, 말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과 관련돼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자는 위탁 여행 할 수 있다. 그 정도 눈에 익혀놓습니다. 할 거는 많았는데.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함께 반항하십니다. 주택 건설 절차 사셨죠? 근데 이게 시험 범위를 좀 줄여주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농지법은 농업인 기본적으로 해놔야 됩니다. 왜? 작년에 농지와 위탁 경영 시험을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할 것은 농업인과 그리고 임대에 관한, 농지 임대에 관한 사항 정리하시는 게 좀 필요하시고, 그리고 좀 심이 닿는다고 하면 농지 시설 증명은 특정 승계인 때 증명 발급 대상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나중에 그쪽 부분만 좀 정리해 놓으시면 해결되지 않나 싶고, 만약 모르면 그냥 5번 찍자. 예, 그렇게. 예, 이제 주택법 함께 보시는데, 여기 주택법과 관련되어서는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를 사업 주체라 하고, 이 사업체는 30세대 이상의 주택, 만 평타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저 사업 계획 승인 받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 금사 받아 완공한 주택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착공과 관계된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걸 작년에 시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착공과 관계된 사항으로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택 분양 보증 받은 경우는 취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 하나 챙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체와 관련되어서는 공공 외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이 있는데 주택조합이 7월 달에 대폭 개정되었거든요. 그걸 잘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셨던 이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자료면 충분하신 겁니다.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조합원 모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 신고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해야 되고 조합이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면 해산 여부 결정해야 된다. 특별히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하는 데는 신청한 자 20% 이상이 종에 직접 출석해야 되고 신청한 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한다. 그걸 잘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중개업과 관계된 사항으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들을 기억해 주시는데 개인이 업무 대행하고자 한다면 자산 평가액은 10억, 법인 형태라면 5억, 중개업자는 계약금 등의 자금 관리 한다 못한다, 또는 신탁업자만 담당한다, 그런 내용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와 관련되어서는 조합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정리해 주시는데 여기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지역, 직장, 리 모든 주택조합으로 각각 구분하며 이러한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아야 됩니다. 다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는 뭐하고? 신고하고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 주택조합 설립할 수 있다. 그 정도 반응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을 설립하는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해야 되죠. 리 모델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한다 안한다. 공동체 소유자가 리 모델주택조합의 당연 조합원이기 때문에 따로 조합원 모집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는 지역 직장주택조합만. 요건에 관한 사항은 이미 아셨습니다. 사업예정제 5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면
땅 필요하죠. 주택 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해야 되고, 주택조합 구성원 수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사용 금사일까지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최소 20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 저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 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입니다. 입주한 이후에는 집 두 채 되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한 채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 여부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입주 가능한 날까지.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리모델링은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구분합니다. 10년 경과될 때는 대수선형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15년 경과된 때는 증축형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수에 대해서는 제한 없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단지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과 동별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한 동의 리모델링 대상의 공동택 세대수가 13세대라면 10명만 가지고 조합원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들은 무주택자는 조합원 될 수 없습니다. 공동택 소유자만 또는 복리설 단지 내 상가 소유자만 조합원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민 동의 필요하죠. 조합 설립할 때는 4분의 3입니까? 3분의 2입니까? 3분의 2.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받고자 한다면 75%인데 그 75%는 4분의 3이죠. 3분의 2는 조합 설립할 때 허가 받는 때는 75%의 동의 필요하다. 그걸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에 대한 해산 여부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조합은 모집 신고하고 2년 내 인가받지 못한다면 사업종결부 결정해야 되죠. 20% 직접 출석하고 신청한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조합이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받지 못, 사업계 승인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해산 여부 결정해야 되죠. 몇 퍼센트 직접 출석해야 된다? 20%. 결정 방법은 규약에 맡기고 있다는 것만 밝혀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택조합 구성에 대해서는 조합을 이끌어가는 집행기관인 임원과 의결기관인 총회, 그 구성인 조합은 세 파트로 나뉘는데, 제가 부탁드릴 것은 창립총회나 방금 보셨던 해산 등에 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임원 선임과 관련되어서는 몇 퍼센트가 직접 출석해야 된다? 20% 이상 직접 출석하고, 경미한 사항은 10%로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얘는 크게 문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과 관련되어 발기인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 정리하시는데, 이 발기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한 시기는 조합 설립 인가된 때입니까? 조합은 모집 신고한 때입니까? 발기는 조합은 모집 신고한 때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걸 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원 모집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인가 받은 이후에 조합원 사망정으로 충원하거나 재모집하는 때는 인가 받은 이후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그리고 이런 조합원은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조합원 지위라 표현합니다. 이 조합원 지위와 관련되어 우리 잠깐 정리하실 것으로서, 리모델링 조합은 권리입니다. 반면 지역 지상주택 조합은 반사적 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전,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는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 지위에 해당됩니다. 지역 지상주택 조합의 조합 지위는 거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대신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면 주택 건설 비용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때는 입주자 지위, 입주자 지위를 분양권이라 표현하더라고요. 분양권에 대해서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는 양도한다 못한다? 못한다. 전 상태는 양도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상태는 청약통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상태는 공급계약 체결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독일 과열주가 아니라면 분양권 거래할 수 있죠. 다만 그 전 상태는 아예 거래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이고 조합은 지 교체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예외 추가 모집과 충원 가능합니다. 충원하게 되면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사망 그런 것들을 각각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걸 기억해 주시는 게 뭡니다. 여기 추가 모집하게 되면 그리고 조합원 수가 달라져서 변경 인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언제까지 변경 인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그리고 추가 모집하거나 교체 변경되는 조합원 자격 무주택 세대주인지 그 자격 판단 기준은 언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고 조합원 자격 판단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그거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조합은 업무 사항과 관련되어 조합주택 건설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 개정된 것이 업무 대행이었습니다. 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만? 신탁업자에게만. 중개업자 등을 업무 대행자 선정하고자 할 때 법인은 자본금이 5억,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0억 필요하다라는 것, 그걸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3억은 등록사업자. 개인은? 예. 등록사업자, 국장에게 등록하고자 할 때 법인은 3억 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이상일 것. 여기는 5억 10억. 뭔지 잘 모르지만 5억 10억. 등록사업자 할 때는 법인은 3억 6억이고요. 업무대행하고자 한다면 법인은 5억, 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 그렇게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딱 하나 기억하실 것이 건축허가 대상의 추상복합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허가 대상의 추상복합 건축물의 경우는 장소,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적 세대수 300세 미만 주택 연면적 비율은 90% 미만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건축허가 받아 건축하는 것이죠. 장소는 유통상업지역 제외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적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 주택의 비중은 90% 미만. 예, 조금 이따 보실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장입니다. 국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하는 때는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특광시군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이러한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하면 새로운 기반설 설치 필요하거든요. 규모 작은 것은 우리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는 누구에게? 특광시군에게. 규모 큰 것은 공익사업이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되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지도이사 대도시장.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많은 기반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인 이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10만 미만은 규모 작죠. 개발행 허가권자인 특광시군. 그걸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요건은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되지만 우리 이것 하나 보셨습니다. 공공은 대지 소유권 확보할 필요 없고 리모델링 결의한 리모델링 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라면 100% 대지 소유권 필요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착공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실 때 착공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몇 년? 오착. 특별 건축 구역이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5년에 공사 착수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오착.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는 오착입니다. 법정기한 내 공사 착수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입니다.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택법은 사업체 규책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게 되면 이 사업체에게
주택 분양 받기로 한 입주자의 재산 가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의 일방적인 규칙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강제로 취소하여야 하면 입주자의 재산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무조건 임의적 취소만 존재할 겁니다. 건축부에서는 내가 살 집 만드는 거죠. 건축주가 잘못했다고 하면 건축가 취소하여야 한다. 가능하지만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오직 뭐만? 임의적 취소만 존재한다라는 걸 밝히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주택법은 강행 규정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 사유가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다시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관련되어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거나 대지 소유권 상실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거든요. 주택 분양 보증 받은 경우는 취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정리해놓습니다. 그리고 사용검사와 관련되어서는 처리기간이 15일. 건축법은 7일이지만 주택법은 15일입니다. 잠깐 하고 쉬었다 하십니다. 잘 따라오시는데 한 장짜리 보십시오. 이 강의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서 한 장짜리 따라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합니다. 우선 123페이지입니다. 연간 도시건설택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하는 자 그냥 주택이라면 20호 2세대인데 도시건설택은 연간 30 이상이었을 때 국장에게 등록해야 되고 이 등록사업자 되고자 한다면 자본금은 3억 6억 대신 2번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시공동을 해놓습니다. 원래 등록사업자는 시행하는 자인데 그 시행하는 자가 시공까지 추가하고자 한다면 법인은 3억 필요했었죠. 시공이란 둘자 붙여주면 3자기 하면 5억.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업무 영역 확장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5억. 그냥 시행만 할 때는 등록할 때는 3억 6억. 등록사업자는 시행하는 자입니까? 시공하는 자입니까? 예, 시행하는 자. 시행에 머물게 되면 자본금 법인인 때 3억이면 충분한데 이 시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공까지 더 하려고 하면 시공이라면 두 글자 추가되지 않습니까? 3 더하기 2하면 5억. 자산 개인의 경우 자산 평가액이 10억 이상일 것. 눈에 익혀만 놔주십니다. 그리고 3번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주택건설적은 3년 나오면 300입니다. 5년 나오면 100. 1년에 20호 2세대 주택건설사업을 5년에 걸쳐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5 곱하기 20 하면? 나는 구구단은 이제 법을 하다 보니까 모르겠다. 20호씩 5년간 했으면 100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됩니다. 하여튼 지금 2번은 우리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등록사업자가 되고자 한다면 법인은 자본금이 3억인데 시공까지 추가하고자 한다면 5억. 주택건설적 5년에 100. 3년 나오면 300. 3년에 300은 숫자 같지 않습니까? 5년은 100. 3년은 300. 이거는 나중에 주택상사채 발행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 요건입니다. 그냥 모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사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실적 가진 등록사업자만 사채 발행할 수 있거든요. 주택상사채. 주택상사채. 예.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주택건설실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5년 100, 3년 300. 3번, 4번 절대 보지 말자. 그리고 5번은 좀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조합 설립 인가 받는 자는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해야 된다.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되죠. 소유권 15%. 그래서 80% 이상의 사용권과 15% 이상의 소유권 동시에 확보한 때
둘 다 갖춰온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6번입니다. 주택단 전체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전체 동그라미 놓습니다. 리모델링 대조합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과반수라는 것 눈에 보이십니까? 이건 리모델링 허가 요건이다. 조합 설립 요건이다. 조합 설립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받고자 한다면 75%이죠. 조합 설립 요건은 3분의 2고 리모델링 허가 받고자 한다면 75%의 동의 필요하다. 그 정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7번 조합원 구성원 수는 50. 최소 몇 명? 20명이라는 것 눈에 익히만 놓습니다. 그리고 8번은 조합원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장의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받은 이후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으로 조합원 모집한다. 그 정도까지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10번과 11번 묶어놓습니다. 10번과 11번 묶어놓습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작용요건 작용요건 보시게 되면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 설립 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11번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에 따른 변경 인가 신청을 하셨죠.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한다. 눈에 익으시겠습니까? 그리고 13번 반호수입니다.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대신 우리 주택조합은 몇 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3년 내 못 받았다면 조합 해산해야 되죠. 해산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은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은 3년 안에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고 3년 안에 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고 하면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신청은 2년, 해산은 3년. 그리고 15번 찾으셨죠? 그래도 이거 한번 보면 주택법은 아주 마음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합 일을 업무 대행시킬 수 있죠. 등록사업자 등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받으신 자료 토대로 해서 범위는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일 때 업무 대행 담당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업무 대행과 관련되어 조합원 가입 알선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계약금 등의 자금 관리 업무는 누구에게만? 신탁업자에게만 맡길 수 있다. 그것 기억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예, 그리고 16, 17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사업계획 승인 찾으셨죠. 1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한번 보시고 2번입니다. 유통상업지역 제외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얼마? 300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 주택 연면적 합계 비율이 90% 미만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얘는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것만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끝에 대도시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죠. 아, 지문은 길게 나오지만 결론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거든요.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이죠. 결정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2번 주택건설사업의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라면 특광 시, 군, 개발행위 허가권자이죠. 개발행위 허가는 규모 크다, 작다. 작기 때문에 특광시군.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것은 규모 크기 때문에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였습니다. 10만 이상과 10만 미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국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대 건설하는 때는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아니다. 아닙니다. 국가 주택공사만.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는 3번과 관련된 시의사 대도시장 특광시군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이지 국장 찾아가는 것 아니죠. 국장 찾아가는 것은 국가주택공사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사업계획 승인 요건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다루고 있는데 1, 2, 3 나와 있는데 4번 오늘 받으신 걸로 추가하셔야 됩니다. 리모델링 결의안, 리모델링 대처. 그래서 오늘 개정했던 곳으로 페이지는 안 놓으시지만 페이지는 안 나오지만 아까 아 한 장 한 장 두 장 세 세 번째 장이 있습니다. 아니 농지법 위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오 대지 이 법 21조 대지 소유권 사셨죠. 그리고 박스에 4번 리모델링 결연 리모델링 대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에는 100% 대지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9번 찾으셨죠? 9번 찾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 하여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괄호 속에 2호 또는 3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 분양 보증 추천했습니다. 주택 분양 보증된 경우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1번 사업체가 착공 신고 시기에 위반하여 공사 시작하지 아니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허가 받은 날부터 2년의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가 취소하여야 한다이지만 주택법에는 필수적 취소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3번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한 경우 3번 사업체 부도 파산한 경우 다만 2, 3은 주택 분양 보증이나 말 보게 되면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관계사항과 관련되어서는 쉬었다 하십니다.